태종대 재정비 사업의 시급한 현안이었던 감지해변 포장마차촌 이전이 원만히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칫 무리한 개발로 태종대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와 영도구가 태종대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구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노후 시설물들이 정비되는 건 맞지만 무리한 토목 공사나 재개발이 태종대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단우비 열차 대체 방안으로 추진 중인 모노레일이나 관광 복합타운 조성 계획은 추가 구조물 설치나 지형 변화가 필요한 계획들입니다. 원형으로서 그 문화적 가치 또는 자연 환경적 가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부산의 이 명성이 기존의 개발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해서 훼손되거나 망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 신규 도로 조성 등 외형적인 개발에 치중된 기존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태종대의 역사적 가치,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들이 마련돼야 관광 자원으로서의 내실을 견고히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오는 3월 말 태종대 정문을 철거하고 야간 차량 통행이 허용될 계획이지만 안에서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꼭 뭐 돈을 많이 들이고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개발은 아니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 컨텐츠가 마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종대 개발이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시점. 천혜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